자, 여러분. 우리 저, 제 농장에 대박 토종벌 두 통입니다. 군사 봅시다, 군사. 와. 역사한 거 없이 역사. 대단하죠? 야, 이 꿀이 많다입니다. 꿀이 많다. 이거 저기 스티커 붙여놓은 게 있는데, 3벌 2호고, 이게 3벌 5호입니다. 3벌 5호고, 이거 2호인데, 2호면은, 제가 보기에는 5월, 4월 말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, 지금, 저 아래 토까지 꽉 찼어요. 벌 보시, 벌. 아, 이 사각 백박이 제가 만들어서 소나무 자재, 건축 자재를 제가 3년 전에 만들어 쓰고 있는 벌통인데, 꿀도 잘 들어오고, 꿀도 잘 채워지고, 그리고 벌들도 잘 사는 것 같아요, 안정적으로. 다른 저 설통보다도 애들이 안착이 잘 되더라고. 도걸 잘 안 하고. 안에 보면 이렇게 좀 아늑해. 설통은 약간 좀 둥글어가지고 약간 좀 둥글둥글 하잖아요. 근데 이 대박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안정적이고. 자, 오늘은 여기 또 마지막 능이정살. 우리 또 토종벌 골짜기가 능이저 골짜기인데, 저번주 제가 꽁쳤어요. 너무 일찍 와가지고. 그래서 오르는 요 300꼬지. 너무 높은데 안 가요, 지는. 이제 꿈머리라 능이도. 이 야산 300꼬지, 400꼬지 그 사이에서 한번 이삿짓기라도 한번 해가지고 오늘 능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올라오는 김에 자 이렇게 토종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쏠 수 있어. 얘네가 엄청 사나워. 몇 방 제가 여기다 계속 쏘였어. 대박이죠? 사각 대박인데 한 요 꿀 저거 꽉 차면 20kg 나올 것 같아. 요거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직은 안 채워졌어요. 저 2댁, 지금 3댁박이고 이건 4댁박인데 저 3댁박만 차도 한 10kg 넘어가요, 꿀은. 아, 올해 꿀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, 여러분. 토종꿀이 올해 뭐 흉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 해야 되나. 아, 흉작은 아니야. 흉작은 아니고 그래서 대풍도 아니야. 그래서 지금 벌통 이제 토종벌이 한 20통 되는데, 20통 중에 망가진 거 한 5통, 그리고 꿀이 안 들어오는 거 한 2-3통이 돼요. 그래서 한 13-14통 정도는 꿀이 만땅이 됐어. 이런 대박, 이런 것처럼. 13-14통은 꿀이 만땅이 됐고, 한 2-3통은 월동목이 주기도 바빠. 걔네는 꿀을 따기가 좀 그렇습니다. 아주 두세 통은 제가 10월 달에 봐서 제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에 먹이장 만들 거 사양을 이빨 때려가지고 겨울 먹이, 이제 우리 꿀을 뜰 거 아니에요. 10월 말에 꿀을 뜨게 되면 이제 겨울 먹이로 먹이장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. 지금 저쪽에서도 지금 산벌 통이 지금 빈 통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, 아, 대벌 이게 보십시오. 벌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. 엄청나죠? 와, 쭉쭉 뻗어 나가는 거 보십시오. 대박입니다. 그래서 겨울에 또 얘네 꿀을 이제, 저는 이제 꿀을 우리의 채민이 목적이죠, 저는. 이 증식이 목적이 아니고, 꿀 채민이 목적인 사람이라, 꿀을 저는 90%를 다 땁니다. 90%를 다 따고, 이제 그리고 먹이장을 만들어서,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, 어휴, 야, 얼굴 막 날라오네. 와. 제가 얼굴 있는 데가 얘네 역사하는 곳이야. 날아가는 곳. 출입구. 고속도로 제가 막고 있었네요. 대단하죠? 와. 벌들이. 오늘, 어우, 날씨가 추운데. 얘네들 밖에 다 나와 있네요. 영상 18도. 밤에는 영상 15도. 지금 떨어지더라고요. 그 작년에도 이 자리가 꿀이 좀 많이 나왔던 자리인데, 아, 일 많이 갑니다, 지금. 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. 저쪽에 가시오가피들이 지금 열매들 꽃이 질비하게 펴 있어요, 지금. 여기도 다 칡덩굴이고. 뭐 어떤 분은 뭐
직구리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, 직구리 조금씩 나오긴 나와요. 그렇다고 뭐 많이 나온 건 아닌데, 보통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우리 이쪽 농장 뒤쪽으로 보면은, 저번에 얘기했던 나무는 뭐야, 그거.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, 하여튼 그 꿀. 알았어, 갈게. 아, 또 덤비네. 그새 또, 붙잡고 덤비고 있습니다. 그 두릅나무과 있잖아요, 두릅나무과. 그 나무들이 많아가지고, 그 꿀이 좀 많이 들어와. 저희 농장에는. 뭐, 가시가피, 뭐, 구찌뽕 꿀도 많이 들어오지만, 우리도, 구찌뽕, 가시가피 꿀이 또, 잡화꿀 중에는 최고 아니겠습니까? 약으로. 일부러 그 구찌뽕 가시오가피 사가지고, 효소 사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가 보기에는 이 잡화꿀 중에 최고일 것 같아. 찔레꿀하고. 찔레꿀. 찔레꿀도 최고로 쳐주고, 뭐 밤꿀, 아카시아 꿀은 봐주지도 않고요. 그건 너무 흔하잖아. 그쵸? 그건 양봉꿀에서도 충분히, 얘는 여기 와서 싸우냐? 먹을 수 있는 꿀이라, 저는 아카시아랑, 갑자기 또 제가 또 머리가 허해집니다. 이것저것 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 또 요거 한 3시간 산항하고 홍천으로 또 달려가야 합니다. 홍천 장수말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, 홍천 서면인가?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, 한번 여기 저 능이 정찰 한번 해보고, 한 3시간에 해보고, 또 홍천의 장수말벌 제보 구독자 형님께서 제보해가지고, 오늘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. 어제 작업했어야 됐는데, 너무 바빠가지고, 가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능이 좀 산행해보고, 바로 홍천으로 이동해가지고, 장수말벌 또,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유, 군사 많습니다. 나는 이렇게 토종벌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. 너무 이쁘고, 좀 가끔 공격을 해가지고 좀 저도 성질이 나긴 하는데, 자기도 뭐, 아, 저쪽도 대박입니다, 저쪽도. 야, 토종벌 이렇게 이런 맛에 키워야죠, 그쵸? 야, 뿌리게 볼게요. 꽉 찼습니다. 꽉 찼어요. 아, 요거는 꿀이 대풍이 났고, 저것도 대풍. 이 정도 군사력이면 뭐, 꿀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. 10월 말 되면.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, 뭐. 아이고. 자, 요거는 이제 요 세대박을 정밀 체밀할 겁니다. 요거 한 20, 요 세대박 채취하면, 한 꿀을 20kg 나올 것 같아요. 이쪽 것도 대박인데, 이쪽 것도 대박이에요. 아, 요런 벌통이 제가 한 13개가 농장에 만땅 꿀이 채워지고 있습니다. 아, 올해 또 제가 꿀을 한다고 해가지고, 한 지금 30병을 지금 2.5kg인가요? 2.5kg 병 그걸로 해가지고, 이제 30병을 지금 예약을 받아놨어요, 올해. 올해 최초로. 작년에는 한 10병 정도 거래를 했었는데, 올해는 한 30병을 지금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라, 꿀이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가을에 제가 꿀이 좀 여유가 있으면, 봄에 좀 제가 공양 한 게 있어가지고, 구독자 여러분께, 몇 분께 또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감사합니다. 능이 정찰로 이동할게요. 오늘 꼭 능이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